Every day, I start with a big power diesel. I go the distance, more than 100,000 miles a year, to keep the promise. This is what I do. This is my life. I'm proud to stand alone. It's who I am. Diesel Gypsy.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디젤 집시입니다. 오늘 아침에 캘리포니아에서 상차 후 딜리버리 해가지고 온 포도를 캠브리지에 하차를 해주고 인근 에이어에 위치해가지고 있는 플라잉제이 트럭스탑에서 현재 오늘 오전부터 36시간 동안 타임 리셋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약 한 14시간이 경과했고요. 여기서 저는 내일 저녁까지 총 36시간 동안 다시 재충전 후에 수요일 오전부터 다시 움직일 예정입니다. 포도 딜리버리 끝났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요 트레일러 채를 그대로 드랍 해놓고 저는 이제 타임 리셋 하러 갈 겁니다. 포도 프로젝트도 무사히 완료했습니다. 예, 저는 이제 트레일러는 포도는 실려 있는 채로 언로딩 포지션에다가 드랍 해놓고 돌쇠만 데리고 인근 트럭스탑으로 이동 중에 있습니다. 내일 저녁 때까지 36시간 타임 리셋을 다시 완료를 해야 됩니다. 타임 리셋을 하고 움직여야 다시 밴쿠버 BC까지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롭로 캠브리지 야드 역내 속도는 15km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은 이런 롱홀 장거리 트럭 드라이버가 포도면 포도, 사과면 사과, 화장지면 화장지, 한 종류 그러니까 단일 품목을 이렇게 딜리버리를 가져다 놓으면은 요 창고에서 싹 하차를 해가지고 이제 각 그 소매점이나 각 그 도매점으로 포도 뭐 열 바레트, 화장지 두 바레트 어떤 저렇게 실어가지고 각 매장으로 이제 딜리버리를 가는 겁니다, 여기서. 뭐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은 배송센터죠, 배송센터. 영어로 하면은 디스트리뷰션 센터고요. 예, 지금 타임 리셋 중에 있는데요. 현재 12시간이 경과됐고요. 저녁을 하나 먹어보려고 하는데 여기는 저녁 먹으러 갈 데도 없습니다. 트럭스탑이 저 너무 외진데 있어가지고. LA에 계신 누님 구독자분이 주신 해남 전복 미역국을 한번 먹어보려고 3시간 전에 냉동고에서 끄집어 내놨는데 아직도 얼음이 다 녹지를 안 했습니다. 안에 얼음이 좀 남아가 있네. 일단은 중탕으로 해가지고 얼음을 녹인 다음에 개봉을 해가지고 새로 한번 끓여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남 전복 미역국인데 맛있겠죠? 미역국이 녹고 있는 동안에 밥을 렌즈에다가 살짝 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조금 붓고 데워야 밥이 촉촉해지더라고요. 아, 그리고 전자레인지 안에 유리접시 있죠? 그거는 분리해가지고 따로 나눴습니다. 그 유리접시가 있으면은 차가 달리다 보면 트럭이 이렇게 덜컹거리면은 되게 안에서 이렇게 시끄러워요. 유리 없어도 나름대로 골고루 잘 데워지대요. 6분만 한번 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2분 정도 중탕으로 데웠습니다. 얼음은 안에 대충 녹은 것 같거든요. 이제 물을 비우고 본격적으로 개봉을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밥도 다 됐네. 무슨 요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니까 밥은 다시 뚜껑을 딱 닫아 놓고요. 미역국부터 우선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역국이 준비되는 동안에 스팸을 살짝 구워봅니다. 이렇게 프라이팬은 깨끗해졌습니다.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해남 미역국을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맛있다더라고. 미역국 비주얼 한번 보실게요. 와, 진짜 크다. 큰 전복이 한 마리 들었다. 전복 내장까지 다 들었네. 제가 지금 침 넘어가는 소리 들리죠? 맛있겠다. 일단은 한번 팔팔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역국이 이제 팔팔 잘 끓고 있습니다. 맛을 한번 보자. 이거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추가로 간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딱 좋아. 됐습니다. 이제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대충 세팅을 마쳤습니다. 우선 오늘의 메인 해남 전복 미역국이 여기 있고요. 밥은 조금 전에 같이 보신 바와 같이 냉동해 놓은 밥을 전자레인지에 6분간 데웠습니다. 밥이 아주 고슬고슬하게 맛있게 잘 익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살짝 구운 스팸 다섯 조각 있고요. 배추김치는 아직 손을 안 댔습니다. 열무김치만 계속 먹었거든요. 열무김치 지금 다 먹고 지금 국물밖에 안 남았습니다. 일미무침 그리고 고추장아찌 좋아하는 겁니다. 그리고 멸치볶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되면 칠첩반상이 완성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참 처량하고 불쌍하게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도 디젤 집시에 감사한 한 끼가 완성되었습니다. 마, 어쩌겠습니까? 불쌍하고 애처롭게 보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걸 어떡합니까? 맛있게 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김이 빠졌네, 김. 김 하나 추가해서 팔첩반상을 완성시켰습니다. 야, 미역국이 완전 진짜 제대로네. 미역국에다가 말아 먹어야 되겠다.
열무김치 국물이 걸려. 내일이나 모레 낮에 비빔면 하나 먹을 때 그때 요 김치 국물을 비빔면에다 같이 한번 비벼보려고요. 맛이 안 괜찮습니까 저거? 남은 밥을 미역국에다가 말아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먹었다. 아우 잘밤이 너무 많이 먹는다. 트럭스탑을 한 바퀴 산책을 휙 하고 소화를 좀 시키고 이빨 닦고 자야 될 것 같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진짜 말 그대로 먹고 사는 게 제일 힘듭니다. 여기서 협소한 트럭 안에서 그래도 뭐 굶지는 못하는 거고 해먹기는 해먹어야 되겠고 먹으러 갈 데도 없고
뭐 먹으러 갈 데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입맛에 맞는 음식 자체가 없기 때문에 50달러, 100달러짜리를 사 먹어도 뭐 그렇게 뭐 맛있게 잘 먹었다는 그런 생각 자체가 안 드는데 뭐 음식이 어떡합니까? 입맛이 안 맞기는 걸. 가끔씩 그래도 한 번씩 가서 또 외식도 해주고 하죠. 일단 뭐 음식에 대한 디젤 집시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물론 그 영양을 갖다가 균형을 맞춰가지고 골고루 섭취해주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든지 맛있게 사람이 먹지 못할 음식 같은 것만 아니면은 이왕 먹을 거면은 맛있다는 생각으로 맛있게 잘만 먹어주면은 그게 다 우리 몸속에 들어가고 피와 살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200달러짜리 아니라 500달러짜리라도 입맛에 맞지도 않은 음식을 이거는 당연히 일단 비싸게 준 거니까 당연히 좋은 걸 거야 하고 억지로 먹는 것보다는 제 생각인데 5달러짜리 라면을 하나 끓여 먹더라도 맛있게 침 꼴딱꼴딱 삼켜가면서 맛있게 잘 먹는 그게 훨씬 더 건강에 좋지 않겠나 싶은 그냥 망구 근거 없는 디젤 집시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저는 또 한 끼를 해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저트 내려놓은 커피를 부어줍니다. 이것으로 디젤 집시의 타임 리셋 첫날 밤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I'll be back.